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단경 강의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할 법은 이제 이 육주단경과 마음공부 책 기준으로 60쪽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이제 동산본문을 이제 열다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저는 그 뒤에 조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악한 무리들에게 쫓겨 사회현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뒤 사냥꾼의 무리로 들어가 거의 15년 정도를 지내며 때때로 그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편히 법을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 지난번에 이제 그 6조 그 해능 스님이 5조 스님에게 이제 법을 받고 6조가 돼서 법을 받고 이제 뭐랄까 이제 멀리 도망치던 그런 장면이 나왔고 해명을 제도하던 그런 부분까지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6조 행자였던 6조가 법을 받고 이제 그 나와서 도망을 나와서 그 이후에 이제 행적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 보니까 다시 악한 무리들에게 쫓겨서 사회현으로 피난하였다. 그러니까 조계에 이르렀다가 또 악한 무리들에게 쫓겨서 피난했다. 이게 악한 무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었지만 여기서 쫓아온 또그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랄까? 그러니까 이 공부인이 그야말로 그 도를 깨달은 도인이 왜 이렇게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아마 이 당시 이게 이제 5조, 6조 하는 어떤 그 깨달음을 어떤 그 형식화하고 또는 어떤 그 권위화하고 해서 6조라는 권위를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권위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아마 이렇게 또 쫓아오고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하거나 이제 뭐 그런 자들로 인해서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6조 스님은 그 이후에 아예 이제 7조라고 해서 누구를 딱 정하지 않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아주 잘 되었다 싶었던 것은 6조 스님의 많은 제자들이 또그 밑에 무수히 많은 또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이제 선의 황금기가 이제 한 명에게만 딱 법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도 이 법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선의 황금기가 꽃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보통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보임이라고 해서 오후 수행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견성을 하고 나서 이제 오후 보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소를 키운다 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할때 이제 보통 스승님 밑에서 스승님의 지침을 받으면서 이게 보통 하는 것이 이제 보통 기본 룰이죠.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모든 것이 지금 막 파격인 것처럼 이제 보임 수행도 상당히 파격입니다. 스승님께 법을 전해받고 그러고서 그 스승님 밑에서 스승님을 모시고 깨달음 이후에 보임 수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냥꾼의 무리로 들어가서 거의 한 15년 정도를 여기서도 이 육조 스님도 15년 동안을 지내면서 쉽게 말하면 이때가 이제 보임 깨달음을 이렇게 익숙하게 하고 이랬던 어떤 시간이죠. 보통 이제 깨달음 이후에 보임이 원만하게 뭐 이게 끝난다 이런 공부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안목을 갖추고 법에 대한 좀 자신감이랄까 이런 걸 이제 생길 때까지는 이제 침묵하고 묵언한 채 오후 수행을 보통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렇게 오후 수행이 뭐 평생 걸린다. 보통은 또는 뭐한 30년, 20년, 최하 10년 이상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고 육조 스님의 사례를 보더라도 15년 동안을 견성한 이후에 뭐 초견성이라고 할 만한 일별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승님 밑에서 견성의 어떤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15년쯤 지내면서 이제 사냥꾼의 무리 속에서 보임을 했다. 그것도 상당히 좀 파격적인 부분이죠. 그러면서 하여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났더니 비로소 이제 그 15년 동안 이제 초기엔 안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때때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사냥꾼의 무리들 중에 때때로 이렇게 마음 공부에 관심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법을 말하기도 하고, 그냥 꼭뭐 법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거보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의 얘기를 하기도 했겠죠. 이렇게 1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랬습니다. 사냥꾼들이 저에게 그물을 지키라고 할 때마다, 사냥한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물을 지키라고 할 때마다 늘 살아있는 짐승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이제 사실은 그이 부분은 이 도낭본 육조단경에는 육조단경의 아주 핵심만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축소 축약본 같은 느낌이고 초기본이고, 이 덕이본은 후기 육조단경이고 많이 덧붙여진, 살이 많은, 덧붙여진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덕이본이 장단점이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덧붙여진 게 많으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덧붙여놔서 자세하고 이제 소상한 점은 있지만, 단점은 좀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좀 쓸데없는 얘기들도 좀 들어가 있고, 또 약간 좀 신통 자제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약간 신앙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추가한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이본을 우리나라에서는 덕이본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장 많이 유통됐던 본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도낭본에는 없는 새로 추가된 내용인 데서는 하나, 상당히 그 육조단경의 그 정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다수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이것을 누가 좀 첨가를 했는지, 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첨가가 되었는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선의 안목을 지닌, 그야말로 오후 수행을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익힌 그런 어떤 법의 안목을 지닌 분이 이렇게 쓴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 때문에 이 덕이본을 봅니다. 이 도낭본에는 오늘 공부할 이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예 지난번까지 그 쫓아온 해명을 구제한 내용, 또 해명을 구제한 내용도 덕이본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도낭본은 그냥 구제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낭본에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없고, 바로 법문을 설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정해에서부터 법을 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저간에 좀 여기에서는 볼수 없는 내용들을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넣은 거겠죠. 이제 어떻게 보임을 했는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덧붙여져 있어요. 사냥꾼들이 저에게 그물을 지키라고 할 때마다 늘 살아있는 짐승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짐승들 잡은 것을 좀그 측은한 마음과 어떤 그 동체 대비심, 아마 이런 것들을 좀그 드러내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좀 놓아주었다. 아마 사냥꾼 무리들은 좀 무리들한테 좀 찍혔겠죠. 좀 그렇지 않을까 싶고, 또늘 식사할 때가 되면 고기 삶는 솥 한쪽에 나물을 익혀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냥을 한걸 먹으니까 그 고기를, 아마 본인은 그래도 행자고 스님인데 육조인데 그 고기를 먹으면 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한쪽에 이제 나물을 익혀서 먹고 살았다. 혹 누가 물으면 고기 옆에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육조로서의 어떤 권위 내지는 어떤 청정한 어떤 이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자 이런 말들이 아마 덧붙여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법을 펼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 라는 한 생각이 이제 비로소 일어난 거죠. 얼마 만에? 도를 깨친 지 15년 만에. 15년 동안 이제 오후 보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제 법의 안목이 탁 갖춰지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법을 펼 만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 딱 생겼고, 이제는 내가 법을 펼칠 때가 되었구나라는 어떤 자신 안에서 우러나온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여기서도 보듯이 육조해능 스님조차 견성하고 나서 15년이 지난 후에, 야, 내가 이제 법을 펼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어디 어떤 경계에
분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거기에 이제 좀 여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이기도 한 거예요. 이 육조 스님 같이 우리가 참 위대하게 보는 그 거의 뭐 부처님처럼 떠받드는 거죠. 육조당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니까. 근데 이런 스님조차 보임에 1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특히나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의 발이 묶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불자분들이 이제 어디 절에도 못 가고, 친구 만나러 다니지도 못하고, 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맨날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불교 신자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막 법문을 듣고 불교 신행생활 이제 좀 대신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최근 1, 2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 유튜브를 많이 청취하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한 45세에서 55세, 55세에서 65세, 그 20년 사이, 그 연령대가 이제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70, 80% 이상이 그 정도 연령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 통계에도 나와요. 1년, 2년 전만 해도 20, 30대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봤다. 그런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50, 60대 유튜브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50, 60대가 가장 많이 본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다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때는 20대, 30대가 제일 유튜브를 많이 봤을 때잖아요. 다들 저한테 뭔 얘기를 했었냐면, 스님 다 좋은데 스님 법문은 너무 길어요. 1시간 뭐 짧아야 40분,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누가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유튜브를 막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법회 하던 거 촬영해서 그냥 올리는 용도로만 했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이제 50, 60대 불자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5분, 10분짜리 영상만 사람들이 보지 이렇게 30분 이상, 40분, 1시간 넘어가는 건 아무도 안 본다 이랬잖아요. 근데 제 채널을 보니까 10분, 20분, 30분짜리는 안 봐요, 사람들이. 몇천 클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한 1시간 이상 되는 것들이 이제 몇만 클릭을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그게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근자에 한 50대, 60대 분들이 막 핸드폰도 요즘에는 그냥 어지간한 무제한이잖아요. 막 보고 집에서 TV로 그큰 화면에다가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서 그런 인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런 분들께서 혹은 젊은 친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남는 시간에 이제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한테 요즘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코로나 때문에 당신이 한 30년, 어떤 70대 보살님께서 한 30년, 40년을 이제 선방도 다니고, 오랫동안 이제 정진하고, 좌선하고 공부를 오래 했다. 그런데 뭐별 소식이 없고 그러던 차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라도 신행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법문을 찾아 듣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선방에 다니면서 화두를 들 때보다 그냥 막더 간절함, 정말 내가 이 견성을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그냥 참선도 안 하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못하고 간절해져서 이 법문만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간절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거 진짜 되나 보다. 진짜 이 되는 공부인가 보다. 이게 옛날에는 아, 이게 제과자가 스님들도 깨닫기 쉽지 않은데 제과자가 어찌 깨닫겠나 이런 생각으로 좀 약간 자포자기 같은데 뭐 도반들 같이 공부하니까 공부가 좋으니까 나가서 했다가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야 정말 내가 이 공부를 내 나이도 많고 이 공부를 해 마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차대한 공부란 게 확실하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드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냥 늘그 이어폰을 꽂고 있고 집에서 늘 법문을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반과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뭐 길을 걷다가 뭐 목련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스님이 늘 얘기하는 이 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오고 나서는 너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 너무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작년, 그작년 꽤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랜 세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냐면 제가 좀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공부가 아닙니다. 뭐몇달 만에 끝나는 공부가 아닙니다. 1년, 2년 안에 막 결정을 보고 나는 툭툭 털고 이제는 내가 할거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공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이제 시작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제 불교를 이제 입문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놀랍겠지만 견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전혀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불교를 입문한 것과 같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막 유치원 이제 막 들어갔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그전에는 뭐냐? 그전에는 유치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 학교 입학할 자격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스님이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간절해지긴 하는데, 나는 모르겠구나. 절대 뭔 얘기든 난 도저히 알아듣질 못하겠다. 하고 콱 막혀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두고, 그렇게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 상태에서 법문을 듣다가, 시절 인연을 만나면 문득 이 소식을 확인한다. 물론 그 확인하는 것도 뭐쑥 내려가는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문득 그냥 어떤 전환되는 경험, 아하 하는 경험으로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한데 다들 조바심을 내는 것 같고 아니 본인이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한 지뭐한몇달 지나지도 않고 심지어 1년도 안 지나고 이랬는데도 왜그 마음은 알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정말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 막확 달라져야 될것 같고 내가 완전히 그냥 깨달은 사람의 삶으로 확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현실 살아오든 지금까지 살아오든 업습이 워낙 길게 우리를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자전거 세게 달리다가 자동차가 세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해도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기 시작해도 한참은 가야지만 설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육조 스님도 15년이 필요했다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1년, 2년 만에 그렇게 막 원숙해지고 법의 안목이 생겨서 어록의 말씀, 경전의 말씀 이해 다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왜 이해가 다안 되죠? 화두가 왜 전부 다 툭툭 다 털려나가지 않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이렇죠. 현실에서 물론 많은 것들이 가벼워지죠.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벼워져서 옛날에 비하면 정말 너무 편하고 너무 가볍게 살아요. 그 노부사님도 얘기하시는 게그 남편이 참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이제 그 거사님들이 공부하시면 또 보살님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고 너무나 주변 관계가 너무나도 원만해지고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콱콱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 자신의 업이 좀 두터웠던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애착이 강했던 부분, 예를 들면 뭐 자식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예를 들면 어떤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를 막 그런 내가 특정한 부분에서 좀 상처를 자주 받고 이랬던 어떤 업장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동했을 때는 휘둘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휘둘릴 수도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점점 해가면 해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 게 수행이라는 말은 그때부터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윗바사나하게 된단 말이에요. 관하게 된다. 지관. 그런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멈추고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하나의 법이구나.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이 불이법에 다시 돌아올 자리.
이 돌아올 자리가 확보가 되는, 그래서 이 소를 키운다라는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그때 이제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 측면이 있다. 깨달음도 없는 상태에서,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대뽀로 명상한다? 무대뽀로 윗바사나 한다? 잘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윗바사나 전문가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윗바사나를 오랜 세월 시켜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행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명상이라는 명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게 느껴진다. 명상 지도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 뭐냐고 여쭤봤더니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진척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한 1년 막 열심히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면 진척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별로 없고 그게 크게 없으니까 나가 떨어진다. 심지어 삼매체험을 그걸 통해서, 거기서 삼매체험을 나름 또 중요하게 여기는 또 전통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삼매체험을 중요시 여기는데 삼매를 나름 또 체험한 사람은 또 그 재미에 또 다른 삼매를 체험하려고 또 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러나 그 또한 삼매를 체험하고 나서도 또 문제가 부처님과 똑같은 거죠. 삼매를 체험했는데 삼매가 들었을 땐 좋은데 편한데 나왔을 때 또 혼란스러운 문제가 또 생기더라. 그리고 삼매를 아무리 체험한들 삶이, 현실 생활이 바뀌질 않는다. 부부관계가 계속 여전히 안 좋고,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직장생활에 대한 두려움 여전하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우리는 수행 열심히 해서 깨닫는다. 아닙니다. 불교의 이 선불교의 특히나 본 뜻은 수행 열심히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듣고, 아, 함경 니까야 보세요. 전부 다 부처님 법문 듣고 깨어나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서 그 부처님 생애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 보고 있는데, 뭐 부처님 주요 제자들 전부 다 명상하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중도, 팔정도, 사성제, 오온 12처, 18개, 삼법인 법문 듣다가 깨어납니다. 다 빠르면 바로 법문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깨닫고요, 오히려 약간 근기 낮은 사람일수록 바로 법문 듣고 바로 깨어나고, 조금 근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뭐 일주일도 걸리고 15일도 걸리고, 안한존자처럼 뭐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법문을 듣다가 먼저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인지, 이 법의 안목을 갖추는 것.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체험이라는 말은 어감이 좀 너무 좀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막 그냥 세계가 무너지고 눈앞이 무너지고 막 뭔가 막 쑥 내려가는 이런 강렬한 체험이 오지 않으면 이게 그 공부가 아닌 것처럼 느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예요. 체험이라는 용어는. 그 체험이라기보다는 뭔가 법의 안목이 밝혀진달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임재 스님도 이제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가 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울 스님도 이 견성을 해오처라고 불렀어요. 해오라는 말은 이해하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해오 이후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증오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부처님도 이제 직견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바른 직견을 갖춘 것을 불직견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직견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지혜에 대한 어떤 견해, 안목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갖춰서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었을 때, 연기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었을 때, 아, 이 오온이 내가 아니었구나.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 몸뚱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오온이 내가 아니었구나. 그야말로 이 법신불이라고 부르는 삼라만상 온 이 법계의 허공성이, 이것이 나의 본성이라면 본성이지 따로 이 몸과 마음에 어떤 걸리는 이런 것들이 먼저 끊어진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보임수행을 통해서 아, 법이라고 내가 쥐어놓았던 이 법조차도 이제 사라지는 체험들이 일어나고,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견해, 바른 어떤 진정 견해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법에 대한 안목이 갖추어져서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어떤 어록을 보더라도, 아, 이게 다 그야말로 저절로 이렇게 회통이 되는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처음에 깨달았을 때의 그 체험이 세게 왔던 사람들일수록 체험은 왔다가 한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떠나가 버리니까 그때는 너무 놀랍게 좋았단 말이지. 다알것 같았고.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황당해 하는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절망 같은 걸 겪으면서 왜 그때 그 체험이 지금 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이 아니다. 그걸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불지견이에요. 바른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데, 그렇게 체험을 했던 사람들일수록 급하게 서둘러요. 그래서 1년, 2년밖에 안 돼놓고서 내가 왜 안목이 이렇게 확 갖춰지지 않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깨달음에 대한 상을 딱 가지고서는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문득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에서, 뭐랄까, 끝난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추구심만 내려놔지면 벌써 그냥 이 자리이거든요. 완성된 자리거든요. 다만 이 분별심이 계속해서 내가 세워놓은 그 깨달음이라는 상에 걸맞는 자가 될 때까지 계속 추구하니까 영원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때 가장 많이 드는 의심이 내가 공부 잘못하고 있나? 확실했다가 불확실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게 남들은 보니까 막확 정견이 확 갖춰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기에. 근데 그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지지부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꽤 오래 보낼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 이상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육조 스님처럼 15년 이후에 내가 이제 법을 펼 때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꾸준히 법문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내가 따로 헤아리는 아르마리 분별심을 자꾸 일으키지 말고, 왜냐면 자꾸 그 생각으로 짜맞추고 이게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하고 머리로 막 헤아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공부에 더 방해가 된다. 그 보임 하는 데서도 더 방해가 된다. 그리고 오로지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법문에서는 끊임없이 육조단경이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경전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 법의 자리를, 이 불이법의, 이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가리켜 보인단 말이죠. 직진심해 준단 말이죠. 그런 법문을 들음으로써, 그렇지, 그렇지, 늘이 자리지. 이래놓고도 본인이 자꾸 끄달리는 업이 확 동하는 부분에서는 확 끌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지 하고 막 조마심 내고. 근데 그럴 때마다 윗밭 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잘 알아차리고, 잘 관찰하고, 그러는 걸 통해서 이 분별망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분별망상이 올라오는 걸딱 관하게 되면 내가 또 생각에 끌려갖고 나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모든 분별망상에 내가 끄달려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이 하나의 공부였구나, 이 하나로 돌아오는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늘 자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조바심이 나고 있다면 내가 또 추구하고 있구나. 또 그래서 마조 스님은 지향하거나 추구하지 마라. 지향과 추구가 멈추는 것, 그게 평상심이고 그게 참된 공부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는 깨달음은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지만 추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이 법의 자리인데 처음 견성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끝인데, 계속해서 뭔가 더 어떤 뭐 이거야 된다,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말이에요, 말. 분별의식이 자꾸 끄달려 가니까 그런 방편을 쓴 것뿐이지. 그래서 이 첫 공부의 자리가 그 전부다. 이런 측면에서 돈오돈수라는 말이 있는 거죠. 첫 견성의 자리가 돈오돈수의 자리예요. 그러나 이치로 보면, 2와 4 하잖아요. 이치로 보면 딱 견성할 때가 돈오돈수 끝나버린 거예요. 닦는 것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지향하고 추구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4의 측면에서, 현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여전히 현상에 끌려가니까,
거기서는 닦는다, 수행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죠. 그러나 이제 도노 이후의 공부는 우리가 그 전에 절에 다니면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막 기를 쓰면서 버티면서 공부하듯이 갈고 닦으며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공부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이 공부다. 그냥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저절로 공부가 저절로 되는 측면, 무위의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위 조작하느라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할거다 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이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저절로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이제 그때부터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 15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육조 스님도 15년 동안 제가 모르긴 해도 육조 스님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 한 5년 동안은 야, 내가 육조라는 법을 받긴 했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여전히 중생 같다. 나는 여전히 그냥 사냥꾼의 한 사람 같은데 내가 어떻게 육조야? 내가 어떻게 아, 그 오조 스님이 혹시 실수한 거 아니야? 나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한 5년, 10년 지나가고 이제 넘어가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갖추어지고 이게 이제 신성취라 그래, 신성취. 믿음이 점차 성취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성취되는 것은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점차 아, 그렇구나 하는 어떤 신성취가 점차 아마 견고해졌을 것이고 한 15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이제 정말 안목이 확실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겠구나. 내가 이 법을 어떤 법의 법거량을 해도 이제 내가 법을 펼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정도의 어떤 그뭐 자신감 아닌 자신감? 네. 이제 시절 인연이 딱 생겨난 거죠. 이제 광주에서 법성사에 이르는 부분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 광주의 법성사에 이르니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 법성사에 왔는데 보니까 인종이라는 스님이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인종법사가 이랬는데 옛날 스님들은 이 법사라는 용어를 아주 즐겨 썼어요. 왜냐하면 법의 스승이 법사거든요. 저 인사 스님도 항상 보면 이뭐 불심 도문 법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열반경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강의장에 스님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그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하고 또한 스님은 무슨 말이냐?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스님의 논쟁이 끝이 없기에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거기 공부하던 스님들이 이제 촥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논쟁이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가지고 막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논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낯선 뭐 무슨 옷을 입었나 모르겠는데 어떤 아마 사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사냥꾼에 있었었고 정식 계를 안 받았으니까 뭐 그때 행자복이 있었나 어땠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왔는데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때 인종법사가 15년 전에 그 15년 전이면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근데 15년 전에 있었던 이 선불교계에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15년 전에 오조 홍인 스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에 육조라고 해서 젊은 행자에게 법을 부촉하고 그러고 나서 행자가 사라졌다. 남쪽으로 간것 같다. 거기까지만 이제 전설처럼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법의를 뺏으려고 달려들기도 했겠지만 나중에는 한 15년이 지나니까 야, 도대체 그 육조는 어디로 갔을까? 그 육조가 정말 실존 인물이 맞을까? 어떤 사람에게 정말 법을 줬을까? 그 육조가 우리 옆에 와서 법을 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정말 부처님과도 같은 분일 것인데, 그 육조가 지금 오조 스님도 안 계신 마당에 그 육조 스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정말 이게 그 간절한 스님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인종 스님도 그렇게 아마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당신도 꽤 오랜 세월 이렇게 강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탁 하는 거를 보고서는 이 범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그러고서 이 사람이 혹시 그때 그 육조가 아닌가? 나이대도 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범상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원인이 되어서 뭐 깃발이 움직였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인 그 깃발이 움직이는 그걸 얘기를 할 것이냐, 원인이 된 바람을 얘기할 것이냐,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바람이 원인이다라는 게 맞다면, 그럼 바람은 또왜 불었느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뭐 기압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온갖 이것이 바람, 이왜 그때 바람이 불어서 이게 흔들리게 되었는지를 예를 들어 인과적인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서 뭔가 탐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올바른 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인종법사의 회상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열반건강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느라고, 인종법사의 강의를 듣느라고 펄럭이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 깃발은 펄럭였습니까? 깃발이 펄럭인 게 없어요. 바람이 부는 것도 모르고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럼 바람이 부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내가 먼저 있어야, 내가 마음을 그쪽으로 보냈을 때, 그때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분별도 일어나고, 깃발이 펄럭이는구나라는 분별도 일어나는 것이지. 언제나 이첫 번째 자리에서, 이 내가 이 마음에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하도 같으냐면요. 우리가 세상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화해 왔을까? 우리나라 뭐 정치가 왜 이럴까? 또는 뭐 코로나가 왜 왔을까? 인류 역사는 왜 그렇게 진행되어 왔을까? 중국과 미국은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일까? 예를 들면 뭐 온갖 이 세상에 대한 무수히 많은 견해와 생각들이 있어요.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자본주의가 옳은 것이냐? 사회주의가 옳은 것이냐? 온갖 무수히 많은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온갖 분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당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는, 모든 분별은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내 마음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삼라만상, 우주, 이 우주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인도의 성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낳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걸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듣긴 들었겠죠. 리얼하게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줬을 수도 있겠죠. 그건 들은 거잖아요. 들은 건 생각이잖아요. 그를 들었던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생각은 없죠.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 진짜 맞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그냥 말을 해본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다고 표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내가 병원에서 밖에 낼 수, 어찌 알겠어요. 말하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드는 이유를 이제 아실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63빌딩이 있다.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가 있다. 있는 게 확실한가요? 내가 봤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러지만 100% 확실한가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 무너졌을지 어찌 알겠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지키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이러는데,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때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저는 그때 외국에 놀러가 있었어가지고 전화도 안 되는 곳에 가 있어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었다. 아버지 돌아가는 그 시간대를 보았더니만 그 시간대 내가 술 먹고 친구들하고 너무 즐겁게 놀고 있었었다. 그게 너무 죄스럽다. 그분에게는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인식할 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시작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있고 나서 내가 내 인식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내가 본 것이 아니고요. 현상을 내가 인식하면서부터 그 현상에 대한 나의 해석, 현상 자체를 내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안 봐요, 모든 사람은. 그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을 부처님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봅니다. 분별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분별된 생각을 가지고 본다. 뭐에 의해서? 자기 안에 쌓아놨던 업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다양한 분별의 쌓임에 의해서, 오온이 내 안에 이렇게 직접 집적되어서 쌓이고 있거든요. 내 몸은 이랬어. 옛날엔 내가 몸이 아팠어, 안 아팠어 하는 몸에 대한 관념들. 옛날에 우울증이 있었어, 행복했어.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쌓임들, 생각에 대한 쌓임, 집적, 의지에 대한, 의식에 대한 쌓임들. 이것들이 탁 모은 것을 이걸 나라고 생각해서 이 필터를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살기 정말, 정말 살기 나쁜 나라야. 아주 나쁜 나라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벌벌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똑같이 어떤 그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좀안 좋은 걸 받았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좀 부조리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그리고 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세상은 이렇게 더럽고 부조리한 곳이야. 그래서 막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사람 사는 세상에 다 그렇지 뭐. 다뭐 사람들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나쁜 짓을 한 나쁜 놈들을 보고 우리는 막 열을 내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난 욕을 하잖아요. 막 30년 지난 연예인들이 20년, 10년 전에 했던 무슨 악행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 막 그냥 막 열을 내고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욕은 욕대로 해요. 하긴 하는데 속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런 욕먹을 짓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나?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나도 욕먹을 짓을 아니, 단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살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의식으로 만들어낸, 내가 창조한 세상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오온이, 이 집적된 나라는 오온이 오온의 필터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 나에게만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세계. 이걸 이제 유식 무경이라 해서 오로지 자기 인식, 의식으로 만들었을 뿐 바깥 경계는 무경, 없다. 바깥 경계는 없다. 오로지 식뿐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는 세상은 하나로 딱 존재하고 내가 거기 들어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걸 보고 같은 걸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도 같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만 그렇게 봤어요. 남들은 자기 업대로 봐요. 자기 인식대로 봅니다. 그날 법상 스님 설법을 같이 들었잖아. 같이 안 들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들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장병들 법회를 많이 하잖아요. 장병들한테 이렇게 종종 전주에 뭔 얘기 했는지, 전주에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것좀 얘기해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교리가 됐든 중요한 가르침을 딱 설명을 하면서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비유를 막 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장병들이요, 그 줄거리 중요한 뼈대는 전혀 기억 못해요. 대부분 얘기를 하면, 오구 스님 옛날에 뭐 이랬던 얘기, 옛날에 그 부수적으로 이 친구들 시선을 확 잡아끌려고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좀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야, 스님이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대시했다, 차였다, 뭐 이런 얘기, 쉽게 말해. 스님 차인 얘기, 뭐 이런, 이거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니, 잘 생각해봐. 내 지난주 했던 얘기 그밖에 기억 안 나? 그리고 하고 또 얘기하면 또그 비유를 든 거. 그것만 기억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똑같이 얘기를 들었지만 다르게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내 세상이 진짜 세상을 내가 봤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 속에 내가 묶여서 살아요. 그리고 남들도 그 세상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그 세상을 못 봅니다. 내가 만든 세상을 어떻게 그 사람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옳다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옳잖아라고. 저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틀린 건데도. 우리가 극단적인 보수는 내가 보수라서가 아니라 이게 맞잖아 이러는데, 또 극단적인 진보분들은요, 무슨 소리야, 이게 100% 이게 그냥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게 맞잖아 이래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게 맞잖아 이러고. 그게 객관적인 걸까요? 자기가 객관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우리는 객관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주관으로 자기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하다못해 제가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남편과 살고 아내와 사는 게 아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그려놓은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데리고 산다. 상이라고 하죠. 그 상을 데리고 산다.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아내라는 상을 데리고 사는 것이다. 20년, 30년 결혼 생활하고 나서 완전히 그 부부관계가 꼬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게 있죠. 같은 것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한 말인데, 아내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기존에는 계속 자기 생각만 했는데 이제 조금 바뀌려고 아내를 위해서 한마디를 이렇게 툭 내던졌는데, 이 아내는 당연히 얘는 내 생각 안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그 소리 하면서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제 쏘아붙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남편은, 야,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내가 바뀌어 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바뀌어봐야 소용이 있겠어? 바뀌어봐야 소용이 없지. 내가 아무리 바뀌어도 저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뀌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인 그 앙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게 계속 쌓여요. 근데 그 쌓이는 이유가 내가 내 필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상대방은 그냥 한 말인데,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데, 나는 내 필터를 가지고 그 말을 해석해요. 야,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그냥 좋아 보인다고 한 말인데, 다이어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또 살쪘단 얘기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마다 자기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말을 해석하고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것 자체의 어떤 뭐가 옳고 그르고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상 세계에. 그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인식하고 틀리다고 인식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대상에 진짜 좋거나 나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과 악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착해? 못됐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착한지 못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뭐 무슨 장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 할 때 보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면 정말 오리무중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캐고 막 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이제 이게 보수 진보 나뉘어서 진보인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막 하고 보수인 사람 나쁜 얘기 막 한다거나 그 반대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에 대해서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심지어 그 사람을 내가 10년, 20년, 30년 보아오던 옆에 친구조차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제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쟤 나쁜 놈은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더 무서운 거는 자식이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의 특정한 모습을 보고 내가 부모님을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충격받을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어느 날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이랬단 말이야 하고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10년 만에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정해져 있고 못된 사람이 정해져 있다래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를 확인하려고 해요.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먼저냐 깃발이 맞냐, 이 사람이 착하냐 못됐냐, 어떤 게 정이냐, 이걸 찾으려고 해요.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옳으냐 저 사람이 해야 옳으냐, 내 자식이 서울 뭐 인서울을 해야 옳으냐, A라는 대학 가야 옳으냐, B라는 대학 가야 옳으냐, 내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옳으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게 옳으냐, 이게 옳고 그른 뭔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결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완전히 모를 뿐 아닌가요? 완전히 모를 뿐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릴 수 있고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그게 옳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모든 일들에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맨날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걸로 분별한 다음에 옳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옳다 좋다라고 생각한 건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괴롭고,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괴롭고, 싫은 거는 밀쳐내고 싶고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데 자꾸 보니까 괴롭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롭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정해진 정말 취해야 될 거나 버려야 될 게 정말 있을까요? 정해진 정의가 정말 있을까요? 끊임없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을 뿐이에요.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대요. 지식이라는 것이 허망하다. 언제나 아무리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유보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한 학자의 자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알 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모르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유보적인 자세가 없으면 내가 완전히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의 학문은 진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답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사유하고 탐구할 뿐이지. 그것을 결론 낸다라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어느 사상에서, 어느 철학가가 정의란 이런 거라고 결론 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결론 냈다, 그리고 그것만을 고집한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최고의 진리라고 얘기해서 그것만을 해야 되라고 정의 내렸을 때 그거 아닌 것은 전부 다 삿된 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최고의 종교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삿된 종교가 돼버려요. 그럼 얘네가 절대적인 최고니까 나머지를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죽여 없애야 돼요. 왜? 그래도 나는 사랑을 받아요. 왜? 나는 절대선을 닦았으니까, 절대선을 실천했으니까.
그게 절대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절대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적이 생겨요. 절대악이 생겨요. 다 연기법이거든요. 선을 인연으로 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놓고 이게 옳아 저건 틀려라고 딱 정하게 되면 그는 세상의 삶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옳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고 이런 게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키가 큰 사람 옆에서는 작고 작은 사람 옆에서는 크지요. 성격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죠. 인연 따라 좋거나 나쁠 수 있는 것이고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딱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유정법 이러잖아요. 정해진 법은 어디에도 없다. 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결론을 내려고 해요.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을 냈다면 그건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진짜 결론이 아니고 진짜 옳거나 틀린 결론이 아니고 영혼 불변한 결론이 아니고 자기 의식으로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즉 이 세상엔요 내가 인식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고 여긴 것, 내가 틀리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서 자기 세계관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자기 견해가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자기 세계관 견해가 뚜렷하면 안 돼요. 유보적인 자세가 중요하지. 거기에 그 자기 세계관에 고집하고 집착하게 되면 거기 사로잡혀서 더 이상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엔 결론이 없어요. 우리 경전이나 어록을 읽다 보면요 세상 모든 사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특별한 뜻이 없다, 가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의미, 뜻, 중요성 이런 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건 중요하고 저건 중요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인 뭔가가 실제로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있지 자기 의식 속에서 분별된 의식 속에서 그게 있지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우리는 법의 안목으로 돌아오면 이 불이법이라는 하나의 법의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분별을 쫓아갔을 때 분별된 세상을 쫓아갔을 때 무수히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삼라만상에 8만 4천 가지의 문제가 생겨나요. 나에게 문제가 아닌 게 누군가에게 문제고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아닌 게 나에게 문제고요.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투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세상은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하고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죠. 분별의 대상을 쫓아가면 분별이 나온 이 당처 자리, 이 본질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서 분별에 끌려가지, 분별을 써먹되, 분별을 언제든 마음껏 써먹고 사용하고 살되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이 자리, 이 법의 자리, 이 자리에 딱 서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의 노예가 돼서 이거를 이제 선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한나라 강아지는 이 비닐봉지에다가 뭉치, 뭐 흙덩이 같은 거 뭉치를 해가지고 휙 던지면 강아지는 저쪽으로 휙 던지면 거기 뭐 먹을 거 있나 싶어서 글로 쫓아가가지고 그걸 문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으로 휙 던지면 저쪽으로 또 쫓아가서 그걸 또 물어요. 저쪽으로 던지면 저기에 가서 또 그걸 문단 말이에요. 경계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강아지는. 그런데 사자는 이걸 휙 던져도 이거 던진 거 이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이 던진 그놈을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근원 당체, 당처. 사자가 우리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사자가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분별된 대상 내용물을 쫓아가지 않고 분별이 나온 그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 자리, 분별이 모든 분별이 나온 자리. 그러니까 분별을 쫓아가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르냐 그걸 쫓아가면
답이 없어요. 평생에 그 답은 찾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분별이 나온 자리, 그 법의 자리, 그게 불이법의 자리예요. 그게 온전한 진리이지 그 분별만 쫓아가서는 평생 싸우는다고 해서 깃발이 먼저냐 바람이 먼저냐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답 낼 수 있을까요? 답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침묵을 하셨죠. 죽은 뒤에 영원하냐 단멸이냐 그건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견해일 뿐이다. 죽고 나서 누가 검증해 본 사람이 있느냐, 누가 난 죽고 나서 임사체험을 해봤다 검증해봤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개인의 우리 과학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임사체험한 사람들 그거 그냥 망상이다, 진짜 죽음을 체험한 게 아니다, 꿈꾸다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론은 죽을 때까지도 결론은 안 나요. 지금까지 결론 안 났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결론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희론일 뿐이다 이래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희론에 침묵하셨습니다.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외도인 줄 아세요? 삿된 견해를 쥐은 게 외도가 아니고, 좋은 견해든 나쁜 견해든 상관없이 무조건 견해를 쥐고 있으면 다 외도예요. 어? 그럼 스님 우리도 불교적인 견해를 쥐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적인 견해를 쥐고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모든 견해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예요. 왜 아니냐?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본래 공한 거다. 아니다. 그냥 무상하고 무한데 거기 뭐 정할 게 있느냐. 그냥 인연 따라 온 12초 18개가 그냥 잠시 화합했다가 흩어지는 것 뿐이지 거기 뭐라고 정해질 것이 없다. 정해질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교리가 불교 교리예요. 그래서 불교 교리는 쥐는 것이냐? 쥐는 거 아닙니다. 쓸어버려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법문들은 다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손가락을 버릴 때 달을 볼 수 있어요. 법문, 교리를 버릴 때 법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지만 진짜 부처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란 상을 죽였을 때 진정한 부처의 진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또한 방편이에요.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경계를 쫓아가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는 말을 다시 이 자기 본성 자리로, 본래 자리로, 그게 나온 주처 자리로 돌려놓아라 하는 어떤 식의 어떤 주의 환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이게 막 정답이라서 이렇게 했다고 또 이렇게 정해도 안 된단 말이죠. 아, 육조 스님이 이렇게 정답을 내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 누군가에게는 이 뒷날 보면은 또 이 선사 스님들은 이렇게 얘기한 이것조차 그것도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말들이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여있던 대중이 모두 놀랐습니다. 인종법사는 저를 상석으로 이끌어 깊은 뜻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물었습니다. 저의 답변이 간략하면서도 이치에 합당하고 문자를 배워 익힌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알고는 인종법사가 말했습니다. 인종법사가 딱 감을 잡은 거죠. 야,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치에 답변이 간략하지만 야, 이거는 문자를 배워서 익힌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 상석으로 이끈 다음에 물었습니다. 인종법사가. 행자님은 아마 행자복을 입고 있었나 봐요. 아마 그 세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행자복을 딱 입고 있었나 보죠. 머리도 깎고 아마 그랬겠죠. 행자님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황매의, 황매는 이제 그 오조 계신 그 황매 오조 계신 곳을 얘기해요. 황매하면 오조 스님을 얘기하기도 해요. 황매의 의발, 옷과 바루를 얘기하죠. 황매의 의발, 오조 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그리고 오조 스님의 법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행자님이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송구하오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인종법사가 제자의 예를 갖추고는 전해온 의발을 대중에서 보여주시기를 간청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진짜 의발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증거해 주십시오
의발을 이제 보여줬겠죠. 그리고 아, 이분이 이제 그게 맞구나 하고는 이제 인종법사가 이게 이렇게 완전 제자의 예를 갖추고, 이게 이제 불교적 정신이에요. 인종법사쯤 되면 법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 스님들을 가르치는 스님쯤 되면 중진 스님일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한 출가한 지 모르긴 해도 2, 3, 40년 된 중심 스님이실 테고, 나이도 꽤 지긋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뭐한 30대쯤밖에 안돼 보이는 그런 행자가, 스님도 아닌 행자가, 아, 육조라는 생각이 딱 이제 들고 본인이 맞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자의 예를 갖추고서는, 그리고 의발을 보여주는 걸 이제 한번 최소한의 어떤 검증을 하고는, 그러고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탁 낮춘단 말이죠. 이게 제가 이제 불교적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불이법의 정신이죠. 도리 아닌 불이법. 불교는요, 불교의 핵심은 불이법이에요. 불이법인, 이걸 그냥 법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자성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이거 불이 중도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모든 실천은 전부 다 불이를 실천하는 거예요.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불이법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아, 그럼 둘만 아니냐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상의 분별을 쫓아가면 다 쪼개지지만, 삼라만상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쪼개지지만 다 하나에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도 저도 산화 대지 만물 전부 다가 하나에서 나왔다. 이 법의 자리 하나에서 나왔다 이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완전 평등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정신은 이 불이법입니다. 불이법은 뭐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에요. 승속의 차별이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에요. 남녀의 차별이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에요. 오래 공부한 사람, 초심자의 차별이 있으면 불이법이 아닙니다. 그 어떤 둘로 나누는 차별이 있으면 그것은 불이법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이 선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죠. 그 옛날에는 그래서 행자를 종종으로 앉힌 개념이죠, 지금. 근데 옛날에는 이 이후에도 어떤 어디에서 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절에 주지 스님을 모셔야 돼요. 그럼 이쪽에 큰 절에 있는 조지 스님이 저기 절에 갈 주지를 선발한다. 그럼 이제 법 거량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20년, 30년 된 스님들이 다음 차례가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갓 들어온 스님 된지 얼마 안된 1년차, 2년차 스님들이 법의 안목을 갖추면 바로 그 스님을,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스님을 주지로 보내요. 지금 주지와 그 당시 선의 황금기 때 주지는 차원이 달라요. 주지는 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견성과 보임이 원만히 갖춰지지 않으면 주지를 내세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지는 그 당시 부처님 대신이었어요. 그래서 대웅전이 없었어요, 초기에는. 설법전만 있었어요, 설법당. 그걸 법당이라고도 불러요. 설법당을 법당, 법을 펴는 곳이다 해서 법당. 그 설법전은 특징이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금 부처님 거기 모셨나 모르겠는데, 뭐, 불국사 대웅전 뒤쪽에 가면 설법당이 있거든요. 널찍한. 부처님을 모시지 않은 이유가 주지 스님이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 대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지 스님에 대한, 법에 대한, 법을 갖춘 스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이 공부 못하거든요. 믿음이 굳건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 말 그대로 파격이죠.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정상이죠. 파격이 아니라 당연한 불이법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법은 사라지고 형식, 절차, 전통, 모양 이런 것들만이 중시되는 시대가 너무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법으로 가는 길, 뭐 수행, 기도, 뭐 온갖 이런 게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겉에 드는 형식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출제가 무슨 뭐 연차, 남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은데, 그거는 법의 정신이 아니죠.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아니죠. 그래서 제자의 예를 갖추고 이제 간청하며 인종법사가 물었습니다. 높은 상석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물었어요. 황매께서 부촉하신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조 스님께서 당신에게, 육조인 스님에게 무슨 가르침을 부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다. 이 불교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티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리켜 보이는 거지.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거지. 이게 법이다 하고 법을 딱 들어 보이는 게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이 법을 이렇게 딱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차 맛이 좋구나. 이거 시계다. 이렇게 법을 가리켜 보이는 거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황매는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이 법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가르쳐 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상 온 천하에 드러나 있는 이 법을 어디를 가리켜도 다 법이 아닌 게 없는, 그렇게 법을 가리켜 보일 뿐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6주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기존 불교계에서 들으면 미치고 팔딱댈 말이에요. 외도야라고 할 만한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6조 스님의 6조 단경을 한때 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불태워버리라고, 이건 외도다 이래가지고 6조 단경을 불태워버린 적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이거 진짜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그 깨달음의 안목은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도망 다녔어요, 옛날에도. 위험하니까. 말이 위험하니까. 격식을 파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모든 고정관념, 전통, 격식 다 깨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적인 집단에서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놈이죠. 저놈만 제거하면 우리가 방편 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저놈이 나타나서 진짜를 얘기하니까 내가 가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놈을 옛날 같으면 어떻겠어?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지닌 사람들은 바람 앞에 호롱불처럼, 촛불처럼 위태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은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대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에, 그것도 제자에게 아무나 함부로 얘기 못해요. 제자 한 6개월, 1년 지켜보고, 야, 얘가 믿음이 확실하다.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사자상승. 스승이 제자에게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대한 완전한 믿음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믿겠다 싶은 그 제자에게만 법을 탁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 이렇게 파격적인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뭘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시끄럽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이게 충격적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5조가 뭘 얘기해 줬느냐, 오조가 이 얘기 해줬단 말이에요. 견성을 말할 뿐,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에요.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정과 해탈은 아니다. 견성. 오로지 견성만을 말한다. 기존 불교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오로지 선정을 통해 해탈해야 된다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좌선해라.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1선정, 2선정, 3선정. 선정에 들어야 된다. 선정 3매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선정에 들고 선정을 열심히 닦다 보면 그 결과 해탈한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불교계에서. 기존에 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불교계에서. 그런 누구나 다 그게 부처님 법이다라고 믿고 있던 상황 속에서 부처님이 그러한 견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 이건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법이라는 상에 방편은, 모든 건 방편이거든요. 열반, 해탈, 자성, 본래 면목, 깨달음 다 방편이에요. 깨달음은 본래 없어요. 쉽게 말해 건강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 건강을 막 찾으러 다녀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면 그냥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에게만 건강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에게만 약이 필요해요. 그럼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다 나서 건강해지는 게 지상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미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건강은 뭐하러 얘기를 해요? 뭐가 아픈 것이냐? 괴로운 게 아픈 거예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괴로움에 허덕이는 존재가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해결하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괴로움 해결한 채 평범하게 사는 거지. 또 다른 해탈 열반은 없습니다. 괴로움 있는 사람에게만 상대적으로 열반 해탈이란 방편을 내세워서 가르쳐 준 것뿐이지 열반 해탈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도 법이 아니거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물며 비법이랴. 그러니까 불교는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마라. 불법이라는 견해에도 집착하지 마라. 놀라운 공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유가, 세상의 가르침은 이걸 믿어라, 법을 딱 내세우는 깃발을 내세워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야, 나를 따르라 하고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없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내세우는 깃발이 없어요. 우리가 뭐 무슨 조계종, 천태종, 무슨 태고종 이렇게 막, 또 우리 절은 염불, 우리 절은 무슨 뭐 이렇게 자기 중요한 걸 견해를 딱 세워서 우리 종은 이걸 주로 하는 절이야 이렇게 내세우는 걸 옛날에 이렇게 찰간에다가 그 절을 상징, 우리 요즘 말하면 절 앞에 뭐 무슨 대한불교 무슨 종 무슨 종 써놓듯이, 옛날에는 찰간에 깃발에다가 우리 절이 무슨 어떤 이제 염불하는 절이다, 뭐 선하는 절이다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한 깃발을 세웠나 보죠. 그런데 선에서도 그렇고 경전에서 뭔 얘기 나오냐면,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내세우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는 법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는다. 부처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본뜻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편으로 막 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고 집착했는 사람들에게 그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선정도 다 필요 없고 해탈도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법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깨뜨려주는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의 방식입니다. 불교는 항상 세웠다가 깨뜨려야 돼요. 끝끝내 세우기만 하는 거는 불교의 진짜가 아니에요. 방편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파자재, 세웠다가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불교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내세우지만 달을 보고 나면 손가락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과 똑같다. 세웠다가 무너뜨리는 걸 자제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선정에도, 선정을 세웠다가 선정을 무너뜨려야지만 진짜 선정을 할줄 아는 사람이고, 해탈을 세웠지만 해탈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만 진짜 해탈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해탈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 세운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선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정을 말할 뿐,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걸 말 뜻의 낙처를 모르니까 이런 말 때문에 아, 육조는 외도다 이런 식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정해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쓸어버리고 견성만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왜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고 견성만을 얘기한다고 했느냐, 선정과 해탈은 이법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닦고 있는 선정과 해탈은 이법이다,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다 이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정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선정 상태인가요? 아니죠, 그죠? 선정 수행, 좌선 수행을 통해서, 특정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선정이 드러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정은, 즉 선정은 인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유의 조작을 통해, 특정한 수행법을 통해서 특정한 선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이 들지 않은 상태가 있고 선정이 든 상태가 있죠, 그죠?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선정이 아닌 게 있고 선정인 게 있는 건 둘로 나뉘는 이분법이에요. 둘로 나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것이 정법이냐 아니냐, 저 말이 정법이냐 아니냐, 이 단체가 정법이냐 아니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방편을 쓰더라도, 둘로 나누는 방편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입파자재, 그걸 깨뜨려서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하나의 법을 설하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세우기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내가 선정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정의 때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스님, 갈고 닦아서 선정을 나타내는 건 둘이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스님. 그러면 그게 뭐죠?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불이법이라는 말은 선정이 둘로 나뉘는 것 때문에 이건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생인 채로 지금 이대로의 내가 지금 이대로 부처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불이법이잖아요. 둘이 아닌 법이잖아요. 지금 이대로 내가 선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부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공부는 그건 방편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외도고. 외도라고까지는 뭐좀 그렇고, 방편입니다. 불교 공부는 무슨 공부냐면, 내가 갈고 닦아서 부처 되는 걸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되는 공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공부예요. 확인하는 공부예요. 내가 본래 부처구나. 그런데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본래부터 부처였는데 내가 부처인지 모르고 착각하다가, 아, 나 본래 부처였네 하고 확인하는 공부란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깨닫고 나면, 법을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와, 나한테 없었던 게 생겼어. 그 사람은 법을 깨달은 사람이 결정코 아닙니다. 사이비 외도들이 주로 잘 하는 말들이 뭐예요? 내가 옛날에 어떠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때 탁 깨달았다. 깨닫고 나니까 이래 이래 됐다. 그 옛날엔 내가 안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게 갖춰졌다. 그난 너희들과는 다르다. 나에겐 이런 법이 있다. 너희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게 사이비 외도들 어떤 추종,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일 수가 없다. 본유금유라는 말이 있어요. 깨닫고 나면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경험이에요. 본래부터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허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깨달음을 찾아 나섰던 수행자들이 막상 딱 깨닫고 나면 너무 허탈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법을 상을 취해서 내가 이 법을 깨닫고 위대해져야지라는 어떤 내가 부처가 돼야지 중생들 앞에 군림해야지 예를 들어 이런 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법을 깨닫고 나면 너무 허망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나한테 있었던 것뿐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이 100% 다 가지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깨닫고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한 깨닫고 싶어가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갖고 싶어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감옥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수행일까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거, 생겨나는 건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럼 생겨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으면 둘로 나눈 분별법이잖아요. 내 인생에 나에게 이미 갖춰진 것 중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늘 쓰고 있는 것 중에 생겨나고 사라지 않은 것은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은 것,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늘 여여한 것. 모양은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아닌 거죠. 색깔이 있으면 이 색깔, 저 색깔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도 아닌 거, 색깔도 아닌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죠. 깨어나면 깨달음은. 과거나 현재, 미래는 나뉘는 분별법이잖아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둘이잖아요. 진실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과거를 1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미래를 단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생각할 때만 과거고, 생각할 때만 미래지. 내가 나중에 돈을 못 벌면 어쩌지? 나중에 망하면 어쩌지?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늙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일으킬 때만 그 두려움이 생기죠. 그 분별이 생길 뿐이에요. 생각을 일으킬 때만. 이렇게 이 법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인데 이건 모양이 아니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겨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모양이 아닌 것, 개념이 아닌 것,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것. 이게 큰 거겠지? 큰 거, 작은 거 둘로 나누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하라는 크다라는 것은 작은 거에 상대해서 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크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크고 작고에 상대한 큼이 아니고. 사실은 바람일다라는 것도 여기서 저기로 건너간다라는 건데 진짜 바람일다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 거 바람일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간다라는 방편의 말을 썼을 뿐이지 따로 건너갈 데가 없구나, 여기가 거기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화두예요. 아니 스님 그렇게 저기 알듯 모를듯 그렇게 감칠맛나게 얘기해 줄듯 말듯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탁 보여주세요. 지금 100% 보여주고 있는 거다. 지할 때 보여줬고 금할 때 보여줬고 백할 때 보여줬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 보여줬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숨쉬면서 확인되고 있고 보면서 확인되고 있고 들으면서 확인되고 있고 매 순간 확인되지 않을 수가 없다. 매 순간 이것이 증명되지 않을 수가 없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힌트만 줄 수 있어요. 왜? 이건 말로 할 수 없고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했으면 그건 이해하는 내가 있고 이해한 것이 있죠.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는 거죠.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건 둘로 나뉘는 게 아니다. 뭐지? 모르겠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뭐지 하면 뭐지 하는 걸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뭐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뭐지를 찾으면 뭐지 하는 내가 있고 찾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지 해서 궁금해 하다가 법을 찾았어요. 찾은 걸까요? 그건 내가 있고 찾은 법이 있는데 그게 법이겠어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고 나서는 쑥 내려가는 체험 그게 법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법이 아니죠. 체험은 법이 아니에요. 워낙 오랜 업습의 분별의 습관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가 그게 쑥 내려가니까 그냥 가벼워지는 게 체험처럼 오는 것일 뿐이지. 어찌 보면 체험이 강렬하게 오는 것은요 화두 수행같이 강렬하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왜 연기 인과니까 강렬하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한 사람일수록 체험이 세게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몸이 좀 아픈 사람이나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사람이나 거기서 많이 부딪혀 있던 사람들, 그게 큰 문제가 되어서 어떤 짓눌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 몸이 조금 안 좋았던 사람들도 또 체험이 더 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큰 체험 없이 올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에는 저 스님이 알듯 모를 듯 가르쳐주지 않을 듯 그 자기 기밀, 그 비밀 하나는 놔두고서 맨날 줄듯 말듯 이렇게 이게 맛만 보여주다가 결국엔 안 보여주고 끝나더라. 저 스님, 저 스님 다 좋은데 저게 단점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경전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무 100% 드러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부처님의 주먹에는, 부처님 주먹은 빈 주먹이다. 그 말이 모두에게 다 가르쳐줄 듯 하면서 결국 안 가르쳐주는 영업기밀, 아주 중차대한 영업기밀 하나가 딱 남겨 있어서 이거는 내 상주에게만, 마지막 제자에게만 딱 알려주겠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100%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100% 드러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고 머리를 굴려서 알려고 해요. 머리를 굴려서 알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건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회광반조라는 게 뭐지 하고 찾잖아요. 바깥에 뭐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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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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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은 밖에서 뭔가 찾겠다는 거죠. 찾는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뭐지? 하는 말 자체가. 이 먹고 이게 뭘까는 뭐지 하는 대상을 자꾸 찾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마을 자체가 벌써 둘로 나뉘어가지고 내가 저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지가 답이라니까요. 뭐지가. 그래야 불이법 아니에요? 뭐지 해서 찾아내는 게 찾는 게 아니고 뭐지 하는 물음이 바로 답이란 말이에요. 뭐지가 100% 법이란 말이에요. 뭐지 한 그거. 뭐지에서 답을 찾으면 그건 둘러나누는 입법이에요. 그냥 뭐지 한 그 자체잖아요. 뭐가 뭐지 하느냐 말이에요. 뭐가 보고 뭐가 듣고. 그렇다고 이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아 보는 뭐가 있고 듣는 뭐가 있구나, 견문각지하는 뭐가 있구나, 내 안에서 뭔가 미세한 뭔가가 있어서 나를 보게 하고 듣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못 보니까, 시체가 못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아 그 무언가가 딱 빠져나가겠지. 이거는 전형적인 아트만 사상이에요. 아트만. 삿된 견해다 이것은. 이거는 안팎이 없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무중도라고 하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떡할 거예요? 분별로 가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별론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꽉 막혀야 된다. 이 공부는 막히는 공부예요. 막혀야 된다. 이게 공부의 최선이에요. 막 모르겠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모를 뿐. 그런데 저 스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다. 내가 딴 사람들도 여러 사람 확인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저도 되겠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딪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모를 뿐인 이걸 눈치채고 감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견성을 말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견성은 뭐냐면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성품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도 이렇게 얘기해도 해요. 견성이 아니라 견이고 성이다. 내가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품을 보는 거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성품이 둘로 나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봄, 그게 견성이다. 그게 성품이다. 봄, 그게 견성이다. 그게 성품이다. 그러니까 견이고 성이다.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인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거나 둘로 나뉘어서 확인할 수 있는,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대상화해서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대상화돼서 알지 않는 유일한 암. 대상화돼서 알 수 있지 않는.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마쳐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